이 집을 찾으세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사랑의 맛을 담뿍 담은 밀짱구 밀짱구 드러는 보셨나요? 통영 서호시장 추억의 먹거리 밀짱구 의령장날 꼭 먹어야 한다는 장터국밥 모두 배를 이어온 맛집들인데요. 난 우리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엄마 미안해. 새벽잠을 쫓아내고 1년 365일 정성을 다해 끓여내는 추어탕까지 배를 이은 맛집 그 속에 담긴 훈훈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직 여명도 밝지 않은 이른 새벽 배를 이은 맛집 찾아 서호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왜 새벽 시장에 나와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서울시장에 나왔는데 이른 시간부터 어찌나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네요. 니 오늘 출세하네. 어디 가신 거? 진짜 이 물고기 진짜 크네요, 어머니. 오지마. 못난이생이다 물매기 실제로 보니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3시 반 되면 나와요, 요게.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세요? 아니, 돈 벌이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살고, 놀러도 가고, 손주도 주고. 아침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기운을 팍팍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죠. 나도 니 예쁜이 이렇게 보니 기운을 팍팍 땡기네. 그렇게 길을 받고 서호시장 안 뒷골목으로 향했는데요.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보세요. 밀장국.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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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네. 아니, 여기 오면은, 네. 이렇게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네.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이름을 듣고 왔어요. 밀짱국? 제터 밀짱국. 그게 뭐예요? 팥에다가 밀가루를 올려서 설탕 들어가서 하는 밥 밀짱국이에요. 할머니, 장봉주 할머니입니다. 장봉주 할머니. 네. 어머니랑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서.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저 시장 난전에서 다 새터시장에서 앉아서 다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 서울시장이라고 알고 왔거든요. 근데 새터시장이면은 위치가 이렇게 좀 바뀐 건가요? 이렇게 옮겨오셨어요? 아니요. 새터시장, 서울시장이는 요즘 불러서 서울시장이고 옛날에는 새터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통영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근대시장인데요.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터에 세웠다 해서 새터시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새터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40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밀장국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름이 다른 파츠예요? 양대라고 파츠, 새카만 파츠 있습니다. 밀가루를 일일이 손으로 빚어 투박한 면발을 만든 다음 검은파 삶은 물에 넣고 끓이면 밀장국 완성! 매일 새벽 5시에 준비해서 꼬박 1시간을 끓여내야 하는 정성이 깃든 음식이더라고요. 이른 아침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밀장국. 밀장국, 밀장국, 세트 밀장국. 그런데 손님들 먹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밀장국 송이 있네요. 네. 얼룩송아지고. 저 부를 수 있어요. 밀장국, 밀장국.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예요? 요 밀장국 노래예요. 요 밀장국 있어요. 네. 이거 노래예요. 밀장국을 이렇게 막 예. 뭐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한 노래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무 해가지고 나무 시장이 있었습니다. 서동에 그 나무 팔아 놓을 적에 어쩌든지 요 세터 봐가지고 밀장국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시작. 밀장국 밀장국 세터 밀장국 5원 주면 한 그릇 건디기 다섯 개. 아버지 왜 이렇게 화통하게 웃으세요? 어찌 생각이 나, 옛날 생각이 나는지 이 노래는 영원히 안 없어질 거예요. 통영 사람이면 다 알아요 이 노래. 잡수세요. 네. 통영 사람들의 추억의 음식 밀장국. 보기엔 팥칼국수와 비슷해 보였는데요. 맛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아까는 조금 약간 덜 퍼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니까 걸쭉한 느낌도 있고요. 단팥 쪽이랑은 비슷하지만 단팥 쪽은 뭔가 입에 착착 붙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밀장국은요 이렇게 깨끗하고 개운하게 시원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주머니 가벼우니도 부담 없이 들러서 먹을 수 있는 가격 역시 밀장국의 매력. 맛도 가격도 변함없이 이어가는 며느리 이정혜 씨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잘했다 싶으세요? 내가 해서 직접 해서 일이 많은 손님들도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정말 그 대리인의 자부심도 있고 네. 뭔가 내게 맛있다 이런 자부심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기운 없고 뭔가 꿀꿀한 아침에는요. 단맛이 가득한 추억의 먹거리 밀장국 먹으러 세타시장으로 오세요. 밀장국 세타 밀장국.